안녕하세요. 오늘은 택배가 하나 날아왔는데요. 이게 다육이 포크 아트님의 3월 22일 5회 재능 기부 이벤트에 제가 그날 처음으로 계속 영상만 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이벤트 뭐 하신다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벤트 참가합니다 하고 이렇게 적었는데 24일 날 당첨 이벤트 발표가 났었고요. 24일 날 12시까지 당첨자 마감을 했었고, 26일 날 당첨자 발표 영상을 올라왔는데,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. 제가 4월 14일 날, 첫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, 원래 제 닉이 분인의 다육이었습니다. 그래서 분인의 다육으로 참가 신청을 해가지고, 첫 댓글에 이벤트가 당첨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, 뭐, 발표하고 나서, 이 포크아트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, 6회 당첨자 발표 나고 같이 이렇게 발송을 해주신다고 하는 굉장히 엄청 기다렸죠. 저는, 화분이 제 영상 보시면 처음에 다육이는 사가지고 왔는데 준비된 화분이 없어서 뭐 빈컵, 안 쓰는 컵, 안 쓰는 뭐 그릇 이런 데다가 많이 심었었거든요. 그래서 뭐 화분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 게 너무 막 이쁘고 막 그래가지고 참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당첨자 발표를 보고 내가 엄마이 저기 먹고 이럴 정도로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배송이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원한 게 액자랑 그림 액자랑 화분이었는데 제가 화분이 없는 관계로 화분을 원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이 우체국 아저씨가 여기가 저거 시골이라서 그렇지 도시 같으면 이 찾아주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. 그 다행히 가지고 올라오셨네요. 궁금합니다. 포장도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해주셨네요. 앙증맞은 화분 같습니다. 여기다 뭘 심으면 좋을까요? 상당히 그때 봤을 때그저 토분이 아니고 그 아주 그 초록색 화분에 그림이 그려진 게 아, 저거 오면 좋겠다 했는데, 딱 그게 온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내가 다 떨리네요. 제가 이벤트를 참가한다고 많이 했는데, 요게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이제 짱짱이 다육만. 두개다 본인의 다육으로 이벤트 참가했을 때된 건데요. 소확행으로 제가 영상 올리면서, 이렇게 이벤트 참가한 거는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, 어머나, 보이세요? 한 군데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, 이 사방이 다 이렇게 이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아우, 화분도 막 너무 앙증맞고 조그만 게 이쁜데요. 그럼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. 택배는 우체국 택배로 왔고요.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지
이야,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여긴 요렇게, 요 면은 요렇게, 요 면은 요렇게.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참 이쁩니다. 여기는 요렇게. 이렇게 똑같이 그리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. 글쎄,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다시피 해가지고 잘못 그립니다. 근데, 이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그림을 그리셨는지, 요거 보고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. 자신은 없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제가 이게 풀분을, 그래서 이제, 요, 딱 종이컵보다 조금 작을 것 같네요. 요게 이제 종이컵 사이즈거든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. 어쨌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했지만은 제가 첫 댓글에 첫 이벤트 참가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이쁜 화분이 도착했습니다. 이뻐라. 여기다 뭘 심어야 할지. 지금부터 여기다 뭘 심어야 할까? 막,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. 요렇게 이쁜 화분에 이쁜 아이를 심어줘야 될것 같은데, 그죠? 그리고, 이제, 이거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게 아니고, 어제, 저번에 여기 밋밋한 화분에 그림을 그렸는데, 그래서 이 다른 화분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요 스마일을 그렸더니 얘를 쳐다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. 아, 그래 맞다. 그러면 나는 컨셉이 이제 스마일로 가야 되겠다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이렇지도 못하는데 웃는 표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제 요렇게 요거는 그저께 밤에 제가 잠이 안 와서 요렇게 세 개를 했었고요. 요거는 어제 풀분이 왔길래 세 개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. 근데 쳐다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게참 좋아요. 그래서 요 나머지 풀분에도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는 못하겠고 뭐 제대로 그림을 못 그리겠고, 요 정도, 요렇게 해가지고, 이게 하나 있을 때는 별로 모르겠던데, 요렇게 모아놓으니까, 이뻐요. 그래서, 나머지 화분, 이 풀분, 제가 화분을 걱정하다, 뭐, 비싸고 좋은 화분도 뭐, 좋겠지만, 저는 첫째는 실용성, 그리고 가벼워야, 되니까, 요렇게 그려봤더니, 나름 괜찮은 듯 해요. 제 마음에는, 물론 뭐, 도자기 굽듯이 해가지고, 뭐, 나나 슈퍼 히어로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화분을 만드셔가지고, 뭐, 예쁜 꽃도 붙이고, 색깔도 아주 화사하게,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해놓은 화분이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저는, 화분 만드는 자신은 정말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언다육님인가 아주 그분도 보면 이 화분이 뭐 프릴도 달고 꽃도 달고 이렇게 많이 만드시던데 엄청 부러웠거든요. 그래서 화분을 만들어 봐 어째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여기서 팔이 더 잘못되면 팔을 못쓸 수도 있다고. 하셔가지고 화분 만드는 거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았고요. 펄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펄분을 선택해가지고 그 화분 못 만드는 뭐 어때요?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컨셉대로 이렇게 모든 화분에 스마일
를 해가지고 쭉 한번 나열해서 진열해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려본 게 이제 5개 완성됐고요. 꽃을 그리려니까 똑같은 꽃밖에 못 그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스마일을 하니까 표정이 다 달라요.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이 웃고 있는 것 같아도 표정이 다 다른 게 요게 참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택배 언박싱도 하면서 어제 하다가 요 그대로 놔두고 있었는데 택배가 오길래 그냥 여기서 언박싱을 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. 아침부터. 그래서 좋은 하루, 화창한 날씨에 맞게 좋은 하루, 웃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,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